부드러운 주행. 뱀처럼 운전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붙으실 겁니다. 독학이 최고입니다. 네. 학원을 당기면은 안 됩니다. 승용차 후진을 잘못합니다. 저는 7번 만에 붙었습니다. 7번이요? 한번 부드럽게 한번 제가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티커 상당히 좋네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빨리 되는데요. 와, 정말. 야, 이 느낌 너무 좋다. 진짜 제가 항상 운전을 이 온로드 운전을 할 때는 팔걸이를 내시고 팔걸이를 네. 팔꿈치를 핸들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팔꿈치를 안정감 있게 핸들을 잡기 위해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팔걸이에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핸들을 잡아야지. 둘 다 파지를 하고서 더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오르막을 올 수 있습니다. 쳐봤어요. 찔끔했어요. 지금 솔직히 여기서 어디로 갔다시올까요? 옆에 세면 딴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정도 되셨죠? 지금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으면 네, 제가 네.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록스 실버블 녀석에 대해서 외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 보시면은요, 그전 저희가 유현님 덤프 특집 할 때 벤츠 아록스 그 덤프는 약간 쥐색이었어요. 바디 컬러가요. 근데 지금 역시 실버 이름에 네이밍에 실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버 색상으로 나왔는데 실버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아록스와 아트록스 구분은 어떻게 짓느냐? 일단은 여기 그릴을 보시면 전면 그릴이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또 하나는 아록스는 약간 험로 그런 생활 아니 그 작업 현장을 가기 위한 차량이라고 하셨고 아트록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그런 운전자들에게 조금 더 맞게끔 개발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록스와 아트록스 차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광진님 차량 있죠? 아트록스예요. 트랙터는요. 그래서 아트록스를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실버 불 녀석인데요. 뭐 독일의 DNA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 불이라는 단어가 이 황소래요. 그리고 아록스가 이 황소에 어떻게 보면은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황소가 한 마리 딱 튀어나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전면에 아까 뭐 제가 계속 눈을 얘기했지만 이 스키드 블레이트를 상당히 높이면서 이 진입각을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이 곳의 높이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험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아까 이 발판 이렇게 열면 돼요. 으쌰! 땡겨! 땡겨! 이렇게 하면은 전면 발판이 나옵니다. 이 전면 발판으로 윈드 스크린 이렇게 여기를 밟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윈드스크린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발판이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네, 네. 역시 뭐 이 벤츠의 마크는 정말 커요. 아 진짜 제 손이 이 정도인데 마크가 정말 크죠. 근데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뭐 외관 익스테리어보다는 내구성 아니겠습니까? 덤프 같은 이런 현장 작업 현장을 가는 차량들은요. 그래서 관계자분에게 물어봤더니 워터리타더가 신형 워터리타더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덤프의 가장 문제점이 많았던 이 프로펠러 샤프트. 자 프로펠러 샤프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프로펠러 샤프트가 요렇게 제가 많이 프로펠러 샤프트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저기 보시면 저게 프로펠러 샤프트예요. 아유 잘 안 보이네요.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거기서 잘 안 보이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서 자 한번 프로펠러 샤프트를 찾아라. 아 여기서도 잘 안 보이네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네 하여튼 여러분들 프로펠러 샤프트 중간에 들어가는 축이 140mm로 더 이제 커지면서 조금 더 그 대한민국 그
벤츠 트럭에 좀 문제가 있었던 워터리타더 부분과 프로펠러 샤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품이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벤츠 차량들의 트럭 그 상용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5년의 워런트 기간을 연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 벤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AS 문제와 고질적인 차량의 결함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A4 차량이고요. 3사축이 구동축인데, 역시 구동축에 보시면 여러분들 리프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리프스프링 좀 한번 보시겠어요? 뭐 그 전에 유현님 차량들 보면은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소금님? 네. 에어서스. 그 에어서스와 리프스프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 이 가장 근본적으로 판스프링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판스프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네. 이 판스프링이 여기에서는 작업 현장과, 그렇죠, 강도, 그렇죠, 이런 측면을 훨씬 더 강화시켜놓고 최적화시켰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야. 차 빠졌잖아요, 그 스카니아. 네, 그 차량이. 네, 빠졌잖아요. 근데 스카니아 거기서 빠졌을 때도 이 리프스프링 차량이었으면 아마 그 말도 안 되는 얕은 그 진흙 뻘밭을 아마 빠져나왔을 거예요. 여기가 진흙밭이다 보니까, 네네, 차가 빠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 가고 싶어도, 아, 네, 가고 싶어도 차가 안 나갈 거예요. 야, 늘 이런 현장에서 일하네요. 네. 지금 이게 불 안 가죠? 그죠? 바퀴가, 헛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뒤쪽에 무게 하중을 주려고 이거 덤핑 작업을 하고 적재함을 뒤로 올려서 이쪽에 무게를 실어서 나오는데도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리프스프링 차량이 아마 이런 험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나올 것 같고, 제가 그 이따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 대형 면허 소지자니까요. 오늘 아침에 물론 트레일러 면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형 면허 소지자이기 때문에. 역시 뭐 뒤쪽에는 접이식 슬리핑 캡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여러분들 접이식 침대도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도 뭐 틸트가 가능한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덤핑 스위치예요. 이 덤핑 스위치의 그 실린더가 좀 커졌다고 하죠? 더 네, 강한 보강이 되고 146mm로 예, 덤핑의 그 네네. 저 구경을 확대시켰고, 그렇죠, 거기에 받쳐주고 있는 크레들 예, 거기까지도 강화를 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소금님. 그러니까 이런 그 실린더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이유는 많은 그 덤프 차량들이 덤핑을 하다가 좌우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작업 네네. 현장이 아무래도 그렇죠. 보다시피 그렇죠. 이런, 저희가 그 대형 견인차 리뷰도 했잖아요. 근데 네. 대형 견인차 리뷰할 때 보시면은 덤프차 견인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보면 다들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어. 덤핑하다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옆으로 좌우로 약간 쏠림 현상을 덤핑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차가 전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실린더를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적재함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는 소금님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재함에 한번 살짝 한번 올라가셔서 네. 네, 여러분들은 적재함에 올라가는 소금님. 선루프가 열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적재함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역시 블루텍 6라고 해서 유로 6 모델이고요. 직렬 6기통의 엔진을 쓰고 있고요. 510마력입니다. 네, 유로 2세대. 2세대. 그 중요한 포인트죠. 2세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연료 탱크가 여기 있는데, 저는 한 400리터 정도 크기로 분명히 봤는데 330리터래요. 그래서 연료통은 조금 작긴 해요. 근데 전 딱 봤을 때 야, 이거 400리터다 딱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요소수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뒤쪽 한번 디자인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덤프다 보니까 뒤에 뭐 후방 카메라 이런 거는 있어요. 오, 이거 후방 카메라 아닌가요? 이거 후방 카메라. 이야, 있어요. 여기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 커버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LED까지 박혀 있는. 물론 뭐 나와서 달아준 거겠지만 그래도 벤츠에 세심한 배려네요. 자, 일단 한번 실내로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요, 운전석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운전석이 가죽 시트. 저번에 그 차량도 그랬잖아요. 벤츠가 이제 고질적으로 좀 운전석이 시트들이 직물 시트여서 좀 먼지가 많이 날린다. 근데 반면에 한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직물 시트여서 거기 먼지가 다 흡수가 돼서 거기만 털면 된다. 정말 긍정적이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운전석이 이렇게 가죽 시트로 정말 되어 있고요. 덤핑 스위치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타보시면. 일단은 이게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 팔걸이에 요거는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거죠. 각도, 그죠? 네. 네. 팔걸이 각도를 난 좀 높이고 싶어, 올리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고요. 이 뒤쪽에 지금 보면 이제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실내를 한번 보자면은요. 실내는 그전 뭐 아크로스의 그런 그 클러스터 계기판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핸들도 보면은 역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에 역시 내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요.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내비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기계식 사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스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에. 아이고. 자, 그럼. 땡겨지던데. 아, 괜히 망가뜨리니까 하지 말까요? 아, 이거 제가 그때 배웠는데. 우리발이 있어야 되나? 아닌데 그냥 됐어 손으로. 일단 그 부분 이따가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신형에 탔어요. 저번에 구형 탔을 때보다 어때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실내는 비슷하죠. 네, 네, 저도 탔을 때 신형이라 그래서 이제 실내 측면도 물론 기능적인 측면이야 당연히 개선이 됐겠지만 실내도 좀 많이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일단 똑같아서. 그렇죠. 제 이제 겨우 두 번째 보는 거는데 똑같아서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뭐 별 네. 다른 거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고 요 부분이 이제 수납 공간 같죠? 보시면은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요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키가 정말 요 안에서 뭐 연료라든가 그때 아트록스 그 광진님 차에서는요 이걸로 문을 닫고 열고는 기본이지만 이 안에서 차량 정보까지 다 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게 리모컨만해요. 네. 네, 큰 TV 리모컨처럼 한번 찍어주세요. 잘 네. 지금 보시면 기름량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량의 뭐 외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요 안에서 다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역시 첨단 기능들이 네. 많이 적용을 좀 시켜주고 있는 벤츠 모델입니다. 이런 거는 네. 참 벤츠가 이 키가 참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꾹 누르면 꺼집니다. 가운데. 네. 꾹 누르면 꺼지고 다시 꼽아야지만 시동을 틀 수가 있겠죠? 네. 네. 시동을 한번 살짝 한번 걸어볼까요?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시동을 못 걸고 있습니다. 네. 시동을 왜 못 걸고 있을까요? 제가 뭔가가 지금 시동을 못 거는 이유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동은 안 걸겠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은 자 공조장치 벤츠 승용차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잘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여기에 에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에어벤트인 것 같아요. 딱 정확히 저한테만 네, 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히 저한테만 오고 24V 아울렛이 하나 있고요. 벤츠 선바이저가 트랙터에서는 전동으로 내려옵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쭉쭉 벤츠가 유일하게 벤츠가 그게 정말 멋있어.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선바이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고 문을 닫아보면은 옆쪽에도 이렇게 선바이저가 이렇게 있죠. 옆쪽에도요. 이렇게 선바이저가 옆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 선바이저가 있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에어건. 그다음에 여기 윈도우 버튼들이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저 큰 사이드 미러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혹시 문을 닫으면 시동이 걸릴까요? 운전하는 사람 맞나요? 네, 우리가 지금 시동 자체를 못 걸고 있습니다. 네, 면허증은 있는데 시동을 못 거니 이 묻지 않고 이거 왜 시동 안 걸리는 거야? 이 차 뭐 잘못된 차인가? 더 세게 꾹 눌러야 돼요. 더 세게 꾹 눌러야지 시동이 켜지네요. 우리 에어컨을 좀 틀고 한번 더우니까 지금 한번 경고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클러스터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말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지보스라든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메뉴, 트럭 정보 이런 것들이, 속도, 그러니까 디지털 네. 계기판인 거죠 이거는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백업 주행 모드 뭐 이렇게 정말 기능들이 많네요. 네. 지난번에 그 다른 네. 차량들을 봤을 때도 네네. 뭐 일부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 게 있었는데 네네. 이 벤츠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게 이 트림 컴퓨터에 띄우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정보들도 네. 많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글화 지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거. 그렇죠. 그런 점은 네네.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창문도 부드럽게 원터치 방식이네요. 한 번에 그냥 딱 누르니까 네. 원터치 방식으로 창문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업다운이 둘 다 네, 업다운이 네, 모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가 혹시 뭐죠? 이거 그때 앞으로 당기면 의자를 접히는 거죠, 이렇게. 아, 의자. 의자를 접고, 네,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시동을 끄고, 뭐 시동을 켤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시동을 끄고. 요게 이제 침대를 타기 위해서는 요거를 앞으로 의자를 당기셔야 돼요. 여기 침대를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침대가 나오죠. 네. 아주 뭐 한 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해요. 한번 누워볼까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살짝. 이렇게. 아이고. 다리가 짧아서 충분해 보인다. 아, 제가 180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눕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쭉 네. 누워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누워 있고 이렇게 제가 180이 조금 안 돼도 충분히. 네, 저는 2m에서 좀 부족한데. 네네네네. 아무튼 저희들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의자를 좀 앞쪽으로 당겨야지만 이 슬리핑 캡, 이 침대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아, 많이 안 당겨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이 상태에서 한번 펴볼까? 펴볼까? 네, 뭐 상관은 없네요. 네. 그렇네요, 진짜. 이걸 접어 올릴 때는 다시 이거를 뒤로 제쳐서 이렇게 올려서 거리를 이렇게 걸어주는. 이렇게 걸어주면 이, 지금 이곳이 이제 수납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밖에서도 열어도 이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저쪽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터널은 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평바닥은 아니에요. 평바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평바닥인 차량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차량에 비해 엔진 터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운전석 위치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여기 위에 다코메다가 이렇게 있고요. 네. 다코메다. 요 위치 버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여기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얘를 여기 있는 거 일로 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벤츠의 아마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버튼과 스위치류를 내가 원하는 곳에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커튼 레일이 이렇게 쫙 있네요. 커튼 레일이 이렇게 쫙 있다라는 얘기는 뭐 커튼을 다루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앞쪽에 커튼 레일이 왜 있는지 아세요? 자, 커튼 레일이 앞쪽까지. 네, 있는 이유를 아세요? 쭉... 이거 커튼을 다시면은요, 네. 앞쪽에 내가 잠을 잘 때 여기 앞에 윈드 스크린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윈드 스크린을 그렇죠. 강한 햇볕을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강할 때는 네. 윈드 스크린으로 가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하나가 또 있고 썬루프는 오픈은 되진 않고요. 그냥 틸트만 되는 거죠. 앞쪽을 연다던가 뒤쪽을 연다던가 그런 식으로 틸트만 되는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어때요? 되게 편안해 보이시나요? 어때요?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일단은 저 가죽 시트 네. 그리고 편안한 네.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다리가 한참 멀리 있어요. 좀 당겨야 돼요. 저 맞는 포지션으로 하려면 한 이 정도는 당겨야 되네요.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의자 각도를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구리를 잡아주는 그 네. 버킷도 상당히 여기 부분에 네, 여기 다 있죠. 버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어 시트네요. 네. 지금 시동을 네. 껴서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 공간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 열려서 수납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열려서 조금 답답하네요. 여기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 그쪽에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아무 없습니다. 네. 여기 컵홀더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 조수석을 위한
에어벤트가 있고요. 에어벤트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수납 공간은 없어요. 앞쪽에는 예, 없습니다. 네, 트럭들은 그쪽에 다 네. 없더라고요. 네. 이쪽에도 없고 이쪽은 네네. 운전 윈도우 조작 스위치와 그렇죠. 라이트. 네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클럽식 기아가 있죠. 그래서 왜 여기는 그 기아 노브가 없어? 기아 변속이 없어? 그래서 스카니아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클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N, R. 그 다음에 그 리타더도 아마 여기서 조정이 다 가능할 겁니다. 워터 리타더까지도 여기서 다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아 박스가 있잖아요. 기아 노브가 그렇죠. 있죠. 네. 네.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 만차는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를 돌리게끔 조그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동 한번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510마력 6기통 엔진이 딱 걸리니까 우렁차네요. 네. 역시. 아, 그냥 딱 앉았을 때 정말 높고, 이제는 이런 높은 차에 대한 불편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실내도 뭐 약간 썬루프로 한번 닫아볼까요?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그러면 좀 더 정숙해질 것 같아요. 네. 정숙한, 훨씬 더 정숙해지네요. 네. 이 등 같은 경우는 어디서 켜는지 한번 볼까요? 실내 등은 어디서 켤까요? 분명 어디에 있을 텐데. 아, 이건가? 아닌데. 실내 등 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전면 라이트. 핸들은 정말 부드럽네요. 자, 또 여러분들 수석에는 있는데, 네네. 실내 등 스위치가 이건가? 위에 있네요. 이건가요? 아니요, 위에. 이거요? 머리 위에.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 미러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이드 미러 자동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아 그거 여기 있네. 아 정말 부드럽게 들어오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디머 기능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피커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트위터 저쪽을 딱 보니까 지금 스피커는 들어가 있지 않고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커튼을 내리고 선바이저를 내리고 이런 운전. 네.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감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딱 내가 이제 홈로를 가서 운전할 수 있는 딱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 흑실로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지금 소금이가 여기서 몇 번 끊어 먹었죠? 뒤가? 한 35번 정도 되니까 총 그거 가격을 치면은 한 네네. 37만원 정도? 그쵸. 계좌 입금 되잖아요. 네, 계좌 됩니다. 카드 되고요. 네, 카드 됩니다. 네네. 근데 오늘 지갑을 바꿨나 모르겠다. 카드 되고 계좌 카드 된다고. 되고, 계좌 입금 되고 무통장 입금 되고 카카오뱅크 됩니다. 카카오뱅크 되고. 사실 오늘 조금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